취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반가운 친구를 만날 날입니다. 매주 화요일 2교시에서는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수업을 함께 천하장사 쌤과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대체 수익을 주는 종목들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열심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은 눌림목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눌림목 종목을 매매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선생님입니다. 주식천하장사 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힘차게 또 이거 외쳐봐야 되잖아요. 아, 하나, 둘. 눌림목은 내 친구. 뭔가 오늘 좀 안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네. 힘차고도 자연스러워지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인사도 한번 학생분들께 네. 힘차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저 또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월의 첫 거래일과 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월의 첫 거래일이 기분 좋게 상승을 하면은 그 달에 대한 어쨌든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 말에, 월 마지막 거래일에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은 다음 달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월 초와 월 말에 거래일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만의 분명히 저는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조금 좀 여러분들이 좀 자신만의 무기와 좀 배워보셔야 될,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을 그런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도 오늘 한 시간 동안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수업입니다. 눌림목 매매는 결국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익을 아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매매 무기가 될 수 있는 수업이니까요. 오늘 한 시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 쌤, 네. 오늘은 그럼 저희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좀 이끌어가 볼까요? 오늘은 네. 먼저 이제 2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3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전망? 예, 전망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보통 이제 뭐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보다는 뭐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번 달에는 좀 어떤 좀 이벤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 어쨌든 2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내일은 연휴지만 내일 모레부터 이제 3월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3월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오늘 시장 분석 시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눌림목 예시 종목을 보면서 좀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눌림목 매매, 특히 눌림목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압축시키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눌림목 매매할 수 있는지 강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2월장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서 조금 네.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그쵸? 또 3월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맞습니다. 환율이 지금 좀 높아요. 3월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그래도 과연 20포인트 넘게끔 상승이 나왔는데 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외환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약세인데 그냥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거는 달러 가격이 아니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끝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다음 달에 대한, 이제 3월 달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저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3월 시장을 저는 한마디로 이제 조정 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라라고 한마디로 우선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올해뿐만 아니라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가는 계속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3월 달에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국내 부분과 마찬가지로 국외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3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3월 달에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쉬어가는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2,500포인트를 돌파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코스피가 조정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쉬면서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우현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3월에는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들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국내 이벤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3월 10일 날 발표될 이제 고용 지표. 저번 달에 워낙 이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줄어드는 수치가 발표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3월 달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14일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쨌든 이제 전월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락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3월 달도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월 네. 달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어느 네.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그럼 학생분들은 코스닥보다는 네. 코스피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3월 네. 달에는 지금 코스닥 지수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쉬어가는 타이밍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500포인트에 대한 돌파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이 쉬어가면서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3월 달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천하정사쌤의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들어봤습니다. 항상 자세하게 시장을 브리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3월 9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아무래도 큰 변동성보다는 3월은 어느 정도는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시각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3월에 주요한 이벤트 많으니까요. 체크를 계속해서 장사쌤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고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전에 눌림목 매매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무기를 저희 교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눌림목 매매에서 바로 핵심 자료가 눌림목 검색기입니다. 종목들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인데요. 세 개의 검색기를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지 제대로 된 눌림목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20 검색기,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총 세 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의 차트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치 설명 영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골라주는 게 눌림목 20 검색기입니다.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 60 검색기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장
천하장사 쌤이 직접 만드신 설치 설명 동영상입니다.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먼저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 그 천하장사 쌤의 얼굴이 걸려 있는 오픈 채팅방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7942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 필수인 눌림목 검색기 3개를 직접 설치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담은 설명 영상이니까요. 다운로드 하시고 저희와 함께 수업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 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눌림목 매매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결국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서 압축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네. 우연 앵커가 설명해 줬듯이 이제 눌림목 검색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네. 눌림목 20, 또 60 중기 검색기를 드렸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통해서 보통은 종목들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포착이 돼요. 한 검색기당이요? 그렇죠. 한 검색기당 네. 그렇게 포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검색기를 다 설치해야 되냐? 근데 이 검색기가 어떻게 보면은 네. 시장 트렌드마다 조금 더 잘 또 정확하게 맞는 또 검색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게 잘 맞나요? 지금은 오히려 네. 조금 2월 달에는 좀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주가가 많이 눌린 눌림목 중기 종목, 60 종목 이게 좀 더 많이 눌렸기 때문에 종목들이 네. 많이 포착이 되고 좀 상대적으로 좀 좋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시장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종목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어떻게 압축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좀 뭐 예를 들어 좋은 뭐 그런 소스를 좀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종목 검색기에 나온다고 해서 종목을 다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매수 매도할 종목을 추려가지고 그거를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업이 또 일주일에 단 한 번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을 압축을 하고 실전에 매매하는지 더 자세한 교육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천하장사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같은 시장에는 눌림목 중기 검색기가 조금 더 잘 갈 확률이 높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계속 받으셔야지 실전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래 노란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하장사쌤, 네. 교육 이제 받아보려고 하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오늘도 착석하셔가지고 네. 수업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오늘 예시 종목 한번 통해가지고 네. 눌림목 검색기 저희가 어떻게 또 활용하고 눌림목 매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기에 앞서서 네. 항상 앵커님한테 질문을 해요. 네. 이제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눌림목 조건들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 첫 번째 관문이 이제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시중에 이제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 30개 종목들로 압축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서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눌림목 조건들을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종목을 좀 더 압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눌림목 조건들을 한번 제가 우연 앵커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연 앵커가 네. 눌림목 조건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제 굉장히 짧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네네. 있어요. 1번 조건, 고점에 있는지 접점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쵸? 두 번째가 조건이 저희가 종목이 네.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그쵸? 올라섰는지 추세를 네네. 체크를 해야 되고 마지막이 네.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타이밍인지를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우연 앵커도 계속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습득을 네.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눌림목 매매 임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지금 눌림목 조건들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만일에 잘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시겠다. 까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모니터 옆에다가 이런 거를 이게 적어 놓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외우기 힘드시면은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피디님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제 딱 차트를 보시고 나서 눌리면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토대로 이 종목들이 주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를 빠르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가의 추세를 거봐서 이게 지금 하락 추세를 막 돌파하고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종목인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검색기에 나온 눌림목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토대로 종목이 포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눌림목 매매를 이제 종목들을 찾는, 예, 압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펜으로 쓰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카메라로 찍으셔서 항상 카메라로 소정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약간 네. 공식처럼 네. 머리에 딱 외워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저도 천하장사 쌤께 여러 번 눌림목 매매를 배우다 보니까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툭만 치면 나오죠. 바로 그냥 네. 자다가도 약간 외울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AI처럼 탁 툭 치면 나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저희가 또 차트에서 보면은 어떻게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이게 저희가 네. 이제 이 공식을 외웠으니까 네네. 차트를 딱 보면 이게 고점에 있는구나 저점에 있는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을 네. 보면서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자 여러분들 SNU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 SNU. SNU. 네. 네. 자 SNU 종목 보면은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종목은 당연히 저희가 나눠드린 눌림목 60, 20 중기 검색기에 포착, 그 중에 하나의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일에 그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눌림목 조건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자,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고점이고요. 당연히 아래에 있으면 저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주가가 현재 위치가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눌림목 종목으로 적합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잠시만요 차트를 지금 네. 한번 이렇게 살짝 옆으로 오면은 네 이렇게 네. 하면은 좀 괜찮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자 주가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락 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죠. 이 내려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벗어나는 구간, 요 구간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런 구간,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구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시면은 두 번째 조건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조건은 이제 눌림목 이제 기준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파란 색깔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검은 색깔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자, 이 신호등 추세선은 눌림목 중기 관점에서 기준이 되는 그런 선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눌림목 매매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올라갈 때 종목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이 이렇게 계속해서 양봉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 종목을 쫓아가는 게 눌림목 매매는 아닙니다. 자, 눌림목 매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타점을 갖고 눌림목 매매 접근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흔적을 보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아, 이제 눌림목 타점이 왔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의 좀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조정이라는 구간이 좀 겹치고 나서 조금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신호등 추세선인데 이 신호등 추세선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꼬리를 달면서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요런 구간에서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거의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포착이 됩니다.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눌림목 중기 검색기 기준에 부합이 된다는 거죠. 자, 눌림목 중기 검색기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 신호등 추세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와 플러스 3% 사이의 주가가 존재했을 때 이 검색기에 추출이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중기 검색기는 조금 더 많이 눌린 거기 때문에 제가
수식에 대한 로직을 조금 더 좀 약간 좀 넓게 줬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넓게 줬기 때문에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눌림목 중개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급하게 바로 여기를 도달을 하고 바로 이렇게 막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포착이 됐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막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정말 편안한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마음적으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눌림목 매매 타점에 왔을 때 당연히 매매 타점은 나왔는데 그러면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정확한 타점에서 매매를 타점을 잡았다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구간은 바로 이 앞전에 이 고점의 몸통과 여기죠. 네. 이 몸통과 그 다음에 이 꼬리 사이. 예, 네. 이 꼬리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눌림목 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다면은 당연히 예, 매수와 매도 타점, 그러니까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수익 실현 타점이 명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 타점으로 매매 타점으로 여기서 접근을 하셨다면은 이 수익 실현 타점도 당연히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매매 타점은 잡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그 눌림목 매매는 이 매매 타점과 매수 타점과 수익 실현 타점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종목들을 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한 번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눌림목 중기는 제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원래 보통 눌림목 20과 60은 이 앞전에 고점과 몸통과 꼬리 사이가 수익 실현 구간이에요. 근데 눌림목 중기는 제가 여러 가지 수익 실현 구간이 있다 그랬죠. 그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한번 어떤 수익 실현 구간이 있는지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봉우리 섰던 구간이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 구간입니다. 그냥 네. 제가 이거는 빠르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구간이 이제 수익 실현이 될 수 있고요. 오. 조금 더 앞을 보면은 뭐 한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죠. 이 앞전에 이 구간. 그러면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미 1차적인 수익 실현 구간이 도달을 했고요. 그렇죠? 네.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 구간이 도달했고 지금도 2차적인 수익 실현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흐름이 꺾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익 실현 구간을 좀 더 높게 가셔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U라는 종목을 저희가 첫 번째로 눌림목 검색기 예시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수익 실현은 언젠지도 정확하게 타이밍을 알려주는 게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하셔도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매매이고요. 또 안정적이지만 수익을 극대화해준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 매매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는 바로 검색기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SNU라는 종목을 봤고요. 네. 하나만 보면 아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나로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트리얼즈라는 종목, 유니온 커뮤니티라는 종목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네, 네. 유니온 커뮤니티라는 종목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패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종목을 보실 때는 네. 이 종목이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 예,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여기가 눌림목 조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주가가 추세적으로 자, 요렇게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쵸. 요런 추세였는데 여기서 이미 주가가 돌파를 하면서 뭔가 눌림목 조건 두 번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바로 요 구간이에요. 요렇게 주가가 여기 좀 더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주가가 네.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신호등 추세선에서 약간 이탈을 했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호등 추세선은 마이너스 이 신호등 추세선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3%가 플러스 3%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은 네. 종목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종가상으로입니다. 이거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단순히 뭐 하루만 이렇게 포착이 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거의 일주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는 거는 이 구간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수익 실현 구간도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인데 꼬리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럼 꼬리가 없기 때문에 몸통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전에 한번 더 구간이 있는지 자 이런 구간 그렇죠. 봉우리 구간 이런 구간 한번 이렇게 몸통과 꼬리 사이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구간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은 바로 요 구간이었는데 충분히 도달을 했죠. 그렇죠. 두 번째도 이미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상승폭이 나왔지만 이거는 조금 더 앞에 수익 실현 구간을 보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거는 지금 하진 않고요. 하여튼 수익 실현 구간을 1차, 2차, 3차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수익 실현 구간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실 때. 좋습니다. 네. 저희가 눌림목 검색기에 유니온 커뮤니티라는 종목을 하나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시 차트 두 가지를 만나봤고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천하장사쌤. 네네. 이게 저희가 눌림목 매매를 지금 배우는 수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천하장사쌤이 보시기에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매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히 실전 매매에서 이 눌림목 매매를 선택하게 된 계기? 네. 이거를 활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저도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다양한 매매를 해봤죠. 네. 물론 이제 뭐 따라가는 매매도 해봤고 그다음에 막 급등주 매매도 해봤고 뭐 신고가 매매도 해봤고 많은 매매를 해봤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었던 매매가 뭐냐면은 눌림목 매매예요.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식시장의 원리는 어쨌든 상승과 하락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락을 할 때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인데 여러분들은 상승하는 타이밍에서 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당연히 하락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구간에서 많이 진입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상승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지금처럼 뭐 하락이나 횡보장에서는 충분히 눌림을 주고 가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고 제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가 매매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계속 주력적으로 제가 하게 됐고 눌림목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어쨌든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따라가는 매매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약간 주식 투자를 뭔가 이제 투기가 아니라 좀 편안하게 조금 여유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른 매매보다는 이 눌림목 매매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매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결국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예. 이게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본업을 하면서 투자의 성격으로 주식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급등주 같은 위험한 종목들을 따라간다면 굉장히 저희가 불안불안하고 네네. 이게 내 돈을 지금 넣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네네. 매매에서도 또 활용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이 뭐 눌림목 매매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리스크만 적고 수익이 좀 안 남는 매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뭐 소개를 안 해드렸을 텐데 제가 눌림 매매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뭔가 리스크도 적으면서 또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매매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뭐 급등주 매매 이런 매매들을 좋아하지만 모든 급등주의 사실 출발은 눌림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급등주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네. 눌림목 매매를 배우시면은
자연적으로 급등주 매매는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하장사 쌤이 왜 네. 눌림목 매매를 시작하게 되는지까지 여쭤봤어요. 저희가 눌림목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바로 있죠. 이 종목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에서는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셔야만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세 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HTS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치 설명 영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종목 검색기에 종목이 바로바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하장사쌤이 직접 만드신 설정 영상인데요. 이거를 보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하시면 검색기 3개를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수업시간 중간에만 여러분들께 검색기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수업시간 안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 설정 영상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7942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희가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압축을 하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수업시간이 짧다 보니까 자세한 강의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하장사쌤이 직접 또 가르쳐주고 계시니까요. 네. 수업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천하장사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수업이고요. 저희가 학생분들이 네. 오늘 굉장히 천하장사쌤이 네. 긴장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네. 방송을 그렇게 진심으로 짧게 네. 하지는 않았는데 네. 매번 할 때마다 사실 떨리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좀 특히나 뭔가 좀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솔직히 좀 떨리고요. 네. 너무 또 수업을 항상 매 순간순간 진심으로 하시다 네. 보니까 그렇죠. 떨림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네. 즐거운 네오학생님이 네. 눌림목 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제가 박사학위는 네. 따지 않았는데 그래도 네. 이제 박사 정도의 칭호를 받을 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네. 특히 지금 TV 방송에서 좀 네.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좀 편안한 마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네. 매매는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네. 계속 매매를 해보고 모르는 점도 궁금한 것도 여쭤보시고 교육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건 노란톡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종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SNU랑 네. 유니온 커뮤니티 봤잖아요. 네네. 다음 종목 하나 더 봐주세요. 네, 한 종목 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모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모텍. 네. 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눌림목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항상 로직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토대로 눌림목 조건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줄여봤을 때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확연하게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기에도 저점에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표시드린 이유는 이 구간에서 눌림목 종목이 포착됐다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하게 흐름입니다. 추세의 흐름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정확하게 추세를 그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에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 하나만 걷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신호등 추세선 있죠. 여기 네.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선들이
이게 여기서는 좀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색깔이 초록 색깔로 변하면은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은 굳이 추세를 긋지 않아도 그냥 한눈에 또 볼 수 있다. 색깔만으로도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여러분들 좀 포착이 되냐면은 자, 아까 돌파를 했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따라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하락이 나왔는데 자, 요 구간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이 초록 색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여기도 포착이 됐죠. 눌림목 네. 중기 검색기에 포착이 된 그렇죠. 거군요. 지속적으로 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네. 여기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 검색기는 어쨌든 수익 실현 구간도 반드시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가 첫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이에요. 네. 자, 여기가 수익 실현 구간이고 그다음에 수익 실현 구간 한번 찾기 위해서 한번 제가 앞전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구간이 또 수익 실현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딱 솟아 있는 구간. 그렇죠. 네, 딱 솟아 있는 구간. 예. 바로 요 구간. 예. 네. 자, 이렇게 솟아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은 여기. 이렇게 솟아 있는 구간. 네. 요런 구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 이런 구간에서는 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최근에 차트를 한번 갖고 와면은 자 첫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은 여러분들 여기였죠? 네. 수익 실현 구간에 도달했고 두 번째는 여기도 충분히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 번째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눌림목 타점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수익 실현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서 만일에 조금 수익 실현을 했다면은 상승률 어느 정도 좀 쪼글 수 있는데 눌림목 중기는 조금 더 수익 실현 구간을 넓게 갖고 가도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 구간들을 여러 군데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 차트를 무조건 눌림목 외에는 차트를 길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눌림목 조건들을 확인하실 때도 주가가 저점에 있는지 고점에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어쨌든 줄여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높게 있었지만 이렇게 줄여서 보면 주가가 높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가를 계속 차트를 줄여서 보는 그런 습관들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도록 할게요. 네. 네.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실전 예시 차트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네. 학생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네네. 순서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종목 검색기에 실제로 나온 종목을 통해서 그쵸? 어떻게 저희가 매매를 하고 압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제일 눌림목 매매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은 저희가 그러면 눌림목 60, 눌림목 20, 중기 네. 3개 검색기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검색기 에서 한번 압축 과정 보여주시겠어요? 우연 앵커님이 좀 선택을 네. 해보세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오늘은 세 개 중에 난 이게 땡긴다. 네. 오늘 네. 제가 네. 이걸 보고 싶어요. 중기 검색기. 중기 검색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제일 적합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오늘 네. 중기 검색기를 통해서 한번 네. 또 우연 앵커님 또 픽도 해주시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는데 자,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눌림목 중기는 오늘 16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네, 오늘 하루에 우리가 종가니까 이제 시세가 멈췄죠. 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포착된 종목 수는 16개예요. 16개. 네, 그래서 네. 이 16개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먼저 가장 해야 될 게 종목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까 눌림목 조건들을 종목들을 보면서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앵커님이 종목을 하나 찍어주시면은 네. 제가 그 종목을 보고 이게 눌림목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눌림목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종목이 과연 다음 날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그러면, 네. 제일 먼저 들어오네요. 삼보 모터스? 삼보 모터스? 네. 자, 삼보 모터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삼보 모터스 보시면은 네, 차트를 먼저 여러분들 딱 나왔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줄여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차트를 길게 줄여서 보면은 지금 한 번 더 줄여볼게요. 자, 줄여서 보면은 자, 여기가 고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성립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추세, 주가의 선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미 한번 돌파를 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 추세를 봤을 때는 추세를 이미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구간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이제 추세를 막 돌파하고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접어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은 눌림목 중기니까 이 신호등 추세선에 대한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눌림목 중기는 어쨌든 신호등 추세선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야지 조정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 종목을 봤을 때는 뭔가 주가가 이렇게 신호등 추세선을 지지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려가는 모습만 나오지 뭔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뭔가 이게 종목이 차트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양은 이 주가가 눌림목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막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야지만 적합한 구간인데 이거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종목은 좀 탈락, 네, 탈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다른 종목 하나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은 현대공업 한번 픽해 볼까요? 현대공업?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공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마찬가지로 주가를 차트를 줄여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가 고점, 여기 찍어서 여기가 고점이죠. 고점.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요런 구간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봐봐. 요 선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추세적으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요 구간. 요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주가를 추세를 연결하면은 여기서는 주가가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돌파를 네. 돌파한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자, 눌림목 그 신호등 추세선에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약간의 아까 모양과 다르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나와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좀 압축시키는 부분 중에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주가가 이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 위에 있으면 조금 더 좋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종목이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눌림목 탑픽 종목으로는 조금 좀 부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도 사실 탈락입니다. 아, 예, 탈락이고요. 예. 저도 장사쌤한테 이제 네. 여러 번 종목을 압축하는 교육을 받아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두 종목 다 딱 차트를 보자마자 네. 아, 잘못 골랐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은 너무 이게 종목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종목을 봤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는 좀 아, 요런 종목은 좀 눌림목 중기 종목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자리에서 네. 나왔던 종목 중에서요? 네. 바로 네. 지금 이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이렇게 나온 종목 중에 네. 자 광명전기라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네. 광명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주가를 한번 이렇게 네, 줄여서 보면은 자 여기가 고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저점 구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의 추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추세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지금 요 구간에서 이렇게 벗어났죠. 요 구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세 번째 조건이 이 신호등 추세선은 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계속해서 여기서 지지를 보이고 있죠. 이탈하지 않고 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신호등 추세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이 며칠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구름대 어느 정도 위에나 구름대 근처, 그 다음에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부합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종목과 다르게 이 종목은 조금 눌림목 종목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종목과 지금 종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예, 우연 앵커도 딱 봤을 때 네. 아까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조금 더 흐름에 딱 맞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압축하는 포인트 중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네. 구름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매물대 네. 파란색으로 네. 있었던 거와 네. 신호등 추세선 위에 캔들이 놓여 있어야 된다. 네. 이것만 해도 저희가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들 중에 굉장히 많이 압축을 좀 할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천하장사쌤께 어떻게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을 압축을 하고 실제로 매수매도 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교육을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 불개미 눌림
이목 검색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입장 비밀번호 7942번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눌림목 20,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3개의 검색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천하장사쌤 차트에 있었던 검색기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종목 검색기를 받으셔가지고 이 압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수 매도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압축을 하고 종목을 포착을 할 수 있는지 교육 진행되고 있는데요. 눌림목 20,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3개의 검색기를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매수 타점에 대한 강의와 활용 방법이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나오는데요. 입장 비밀번호 7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검색기 여러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검색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종목 고를 수 있는지 압축 강의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하장사쌤. 네네. 천하디슨짱 학생님이 네네. 신성 델타테크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아, 바로 체크만 해볼까요? 네, 도전장을 네. 지금 네. 내미셨어요.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네.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아마 포착이 됐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검색기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네. 신성 델타테크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검색기를 굉장히 잘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면은 이게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다는 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만 봤을 때도 자, 요렇게 흐름이 굉장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막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목 중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신호동 추세선에 대한 지지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완벽하게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주가 상태도 구름대 위에 있고 신호동 추세선 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타점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신호동 추세선을 기점으로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눌림목 중기 종목으로도 조금 손색이 없을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여져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횡보하는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눌림목 중기 예시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단순히 하루만 이게 포착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지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포착이 여러 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나오고 만일에 내일도 나오고 내일 모레도 나온다면은 그 신호동 추세선을 확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은 압축도 시킬 수 있고 확률적으로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라. 천하디슨 짱님한테 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천하디슨 짱님이 네네. 굉장히 지금 교육을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신성 델타테크가 중기 검색에 포착이 됐는데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라고 올려주셨고 한 92점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그렇죠, 것 예. 같아요. 90점 이상. 90점 이상. 예. 저희가 조금 더 중기 검색기를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쌤, 저희가 슬슬 스무업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네. 저한테 이제 박사라는 또 칭호도 좀 주셨는데 제가 박사처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조금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좀 여러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박사처럼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보이도록 하겠고요. TV 방송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 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1차적으로 먼저 추출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무조건 매수매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수할 종목을 아주 조금씩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압축하는 교육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 노란톡 통해서 입장하시면 천하장사쌤의 강의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있습니다.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교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7942번이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연휴 앞두고 수업 함께하고 계시는데 검색기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 보이고 계시는 게 바로 검색기 눌림목 20, 60 중기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설명 영상입니다. 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를 하셔서 따라 하시면 HTS에 누구나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식 천하장사쌤과 함께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수업으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